대적전자입니다. 아.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부담은 약간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일단 조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갤럭시 폴드 혹시 주변에서 쓰시는 분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주변에 그래도 한 트렌드 하신다는 분들 많은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 네. 워낙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네. 네, 그렇긴 한데. 누가 산 거지? 아마 이제 지금 1차 판매 거의 뭐 몇 분 안에 마감됐다고 그러고요. 2차 네. 판매 오늘 새벽에 했었죠. 했는데 예, 작업 제품을 했는데 또 그대로 마감. 또, 예. 네, 지난 또 어제 유럽하고 싱가포르에 판매했는데 오전 중에 다 나갔답니다. 네, 중국 거래 사이트에서 이제 웃돈까지 벌어주고 그렇죠. 산다고 해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전략이 먹힌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 기술 혁신이고 없던 폰이다 보니까 약간 그쵸. 조금씩 찔끔찔끔 풀면서 자기 이미지 관리하면서 판매량이 어떻게 되나라고 이제 분위기 보는데 생각보다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 변화는 갤럭시 폴드 관련된 종목들 주목하실 때는 다음 주인가요? 9월 27일 네. 목요일 날 미국에서 본격 판매가 되는 쪽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판매가 되는데 미국 사람들도 오 마이 갓, it's incredible, awesome 이러면서 예, 좋다고 생각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거기서 삼성전자가 먹히는군.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폴드를 양산이나 공급을 늘리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때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SKC 코롬피아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까지 스미토모 쪽에서 PI 필름을 공급받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하고 관계가 엉망이다 보니까 아마 PI 필름 SKC 쪽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주가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근데 그거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한 11,000원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55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